안녕하세요. 지리산 산야초학교 백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입버섯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한입버섯은 오래된 소나무가 고사가 되어 죽을 때 표면에 이렇게 돋아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나무를 분해를 해서 썩혀 없애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한입버섯은 이렇게 만져보면은 꼭 가죽처럼 아주 질깁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가죽질처럼 이렇게 이제 질겨지면은 이제 따다가 말려놨다가 약용으로 이용을 합니다. 엄청나게 많이 돋았는데 이제 이 한입버섯은 크기가 한 입에 쏙 넣기 좋을 크기라고 해서 한입버섯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발생한 지 좀 오래된 거는 속에 벌레가 밑에 구멍을 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구멍이 없는 것도 있고 또 이렇게 구멍이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제 버섯의 특징은 소나무 향이 강한데 이제 부드러운 것은 생식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엄청나게 쓴맛이 나고 떫은 맛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약용으로 많이 이용을 하는데 약용으로 이용을 할 때는 이제 술에 담가 놓고 한 1년 정도 숙성된 후에 아침 저녁으로 소주잔으로 한 잔씩 정도 그렇게 마셔주는 게 좋고 그러면 이제 이게 버섯이 항암 효과도 뛰어나고 오래된 천식, 기관지염, 소염 등에 굉장히 뛰어난 효과를 발휘하는데요. 항종양 억제율은 80.4%로서 제법 항암 성분이 강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순환기 장애나 몸의 종양, 그러니까 종기 같은 게 생겼을 때도 약으로 쓰고 특히 이제 기관지 염증에 또 천식에 그렇게 약으로 많이 쓰는 버섯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입버섯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